제20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남한불교대학 총동문회 오영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교대학 가족 여러분, 제20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의 불교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 2567년 제20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0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크게 도움 주신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일원 큰스님,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행정을 펴시는 김관영 도지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각 대학 이사장님, 학장님, 사무국과 재학 중인 불교대학 재학생 회장님, 제일 수고하신 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님들과 집행부 각 기수 회장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즘 행사와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동문님들과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4년 만에 열립니다. 4년 만에 행사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을 안 한다고 미래를 염려하고 불교는 젊은 층이 없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불자가 응집력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며 대불련 군부대 청년회의 관심과 무엇이 도움되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힘들 때 위로받는 사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부 대중이 중기를 모아 극복하고 자긍심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내년에는 대학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활기찬 체육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진정한 불자이고 보살도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만큼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연으로 건강과 행복하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스님 말씀에 수처작조 입처개진이라 했습니다. 항상 주인 의식을 갖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부처님 도량이다 하는 그런 주인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절에서 또 불교대학에서 의자에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 법사스님들 또 포교사님들 법사님들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셨던 그런 것은 거기도 놔두고 오늘은 모학산 이 금산사 도량에서 마음껏 부처님 마음에 함께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고 아울러서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불교대학 상호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또 지역마다 불자님들이 한창 신심을
더 성숙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에 차로 출발을 할 때 저희 지역에는 비가 좀 꽤나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금산사로 해야 될지 금산중학교로 해야 될지 좀 걱정하다가 여기 왔는데 참 날씨 좋네요.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주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4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개최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하고 그때마다 제가 축사를 하게 되면 꼭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아침에 오면서 좀 그걸 기억에 떠올렸는데요. 우리 여기 여기 오신 우리 불자님도 오늘 놀러 오셨나요? 일하러 오셨나요? 놀러 오셨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일과 놀이의 차이를 좀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오늘 보니까 체육대회 종목 보니까 뭐 제기 차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들이랑 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제기를 차고 있을 때 제기 차고 놀고 있는 건 놀이일까요? 일일까요? 놀이요. 놀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너 오늘 이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제기 차기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 점심을 안 줄 거야 하는 순간 이건 일이 될까요? 놀이가 될까요? 일이요. 그 순간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목적과 수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은 목적과 수단이 분리돼요. 제기 차는 걸 놀이로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점심을 안 줄 거야 하는 순간 제기 차는 수단이 되고 밥을 먹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일도 놀이처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요. 뭐 서로 경쟁도 하겠지만 어떤 우승이랄지 어떤 뭔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목적보다는 모두가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한마당 멋진 논의마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자, 오늘도 마음의 평화 이가인 미소 가득한 그런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멋지게 장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산사 신도회장 한광수입니다. 제가 신도회장을 금년 4월에 이렇게 맡게 되었고요. 또 이 자리에 오랜만에 쓴 것 같습니다. 뭐 20회차 오늘 연합체육대회인데 4년 동안을 코로나 비대면에 때문에 이렇게 개최를 못하고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이런 체육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북대학 불교대학을 7회에 이렇게 졸업을 했고 또 화엄불교대학 18기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 불교에 대한 어떤 신심이라든가 불심이나 여러 도반님들과 또까지 학인님들과 함께 우정을 나눴던 그 시절이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비춰지고요.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욱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불교 학인과 불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다짐이 더욱 깊어지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는 우리 17교구 교구장님이신 일원 큰스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불교대학이 벌써 저 다녔을 때보다도 더 많은 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7개의 불교대학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그것도 우리 전북불교의 큰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 함께 이렇게 반갑고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불교대학 총동문회 연합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신심이 더욱 짙어지고 또 서로 도반님들과 불교인의 자부심이 깊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우리 불교대학 학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부교사가 있습니다. 부교사가 있기에 전라북도 불교 발전을 조금이나마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기 불교대학을 3기로 졸업하고 10부기도 졸업하고 연이어 불교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학생으로 머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서 포교사가 되고 포교사가 돼서 스님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학생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불교 발전을 위한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사단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훌륭한 그런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서 저희들과 같이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전법하는 그런 포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